안녕하세요. 다빈치 글라이더의 임문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인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장비는 일단은 정밀 착륙 전용 장비이고 지금 정밀 착륙에 맞게 트림 라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하게 조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타겟을 보고 내가 원할 때 바로 회전이 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마트 노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바람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프로파일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가 딥스톨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막아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놨 상태입니다. 이제 스파이럴을 좀 확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ENA가 나오려면 스파이럴이 두 바퀴 전에 자동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좀 많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포인트는 ENA 스파이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자체적으로 테스트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미디움은 서티가 다 끝났고 스몰은 저희들이 오늘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몰과 2X몰도 진행하고 여러 사이즈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글라이드를 다 접해볼 수 있습니다.